안녕하세요, 선양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실버 색상 실을 이용해서 실버 네트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에코 안다리아 실버 컬러로 2볼이 소요가 되고요. 코바늘은 5홀을 사용할 겁니다. 단수링과 가위, 돗바늘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버 네트백 키트에는 기호 도안을 제가 따로 제작해서 기호 도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이 실이 아닌 실버 색상이 아닌 다른 색깔의 실이나 또는 다른 브랜드의 실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호 도안도 별도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구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에코 안다리아 실을 받으신다면 이 겉에 있는 이 비닐을 다 벗기지 마시고요. 이대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구멍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실이 나오거든요. 이 안쪽에서 꼭 뽑아서 사용해주세요. 겉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이실 자체가 조금 미끄럽다 보니까 막 후루룩 다 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이 비닐을 사용하고 안쪽에서 실을 빼서 사용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방 밑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기초코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기초코는 사슬뜨기 46코를 뜨겠습니다. 자, 실을 왼손에 새끼와 약지 사이로 넣어서 검지와 중지 사이로 보내준 다음에 검지 위에 걸칩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실은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코바늘에 있는 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걸친 다음에 한 바퀴 돌립니다. 여기 사이에 작은 원이 생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을 다시 한번 감아서 이 작은 원 사이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매듭은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꽉 조여집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사슬뜨기를 본격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는 지금 코바늘에 걸려있는 이 작은 원 사이로 실을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실을 걸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가 사슬뜨기 한 코예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딴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세 코를 뜬 거예요. 이첫 번째 가로로 일자로 된것 같은 이 매듭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코를 뜬 겁니다. 사슬뜨기를 뜰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 실을 이렇게 사슬을 걸고 나왔을 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늘어뜨려 주세요. 이걸 너무 이렇게 바짝 조이지 말고 이 코바늘에 걸린 실을 살짝 느슨하게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슬뜨기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 총 46코를 뜹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 46코를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네트 모양을 만들면서 밑단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그리고 돌아서 아래쪽으로 한번 만들면서 네트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양끝에 한 코씩 있죠? 양끝에 한 코씩에서 코눌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네트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처음과 끝부분의 늘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단수링을 준비를 해주세요. 몇개 준비해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다음 단에 넘어가면서 또 늘림이 일어날 때 조금 구분을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렇게 머리 모양처럼 머리를 땋는 모양처럼 보이는 이 동그란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저희는 코산을 코로 이용해서 윗부분을 먼저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은 기둥코인 사슬 3코를 세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3코를 뜹니다. 그럼 지금 이 3코를 뜬게 저희가 첫 코에 3코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였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길긴뜨기와 동일한 기둥코 사슬 3코를 뜬 겁니다. 한길긴뜨기든 짧은뜨기든 뜨기 기법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걸 대신하는 기둥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니까 요거를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저희가 첫 번째 코 돌아왔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둥코가 세워진 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이렇게 V자 모양만 걸쳐지게 뒤에 코사는 남겨두고요. 이렇게 V자 모양에만 걸쳐지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저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한 바퀴 돌아와서 코늘림이 일어날 때, 아, 이게 왜 여기다 표시를 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코. 지금 마킹을 해놓은 여기 코산 있죠? 이 코산에 이 지금 기둥코를 세운 꼴이에요. 그러면 이 코산, 다음 코산, 다음 코산, 다음 코산, 요것들을 코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코산에는 지금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떴고요. 이제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해당하는 사슬 2코를 뜹니다. 그럼 요거는 첫 번째 코산 기준으로 하나, 둘. 첫 번째 코산 기준으로 하나, 두 코를 지금 사슬 두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저희가 넣어야 하는 해당하는 코산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실을 끌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먼저 빼고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네트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마지막 한 코 전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네트 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코산 두 개에 해당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 세 번째 코산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 같이 해볼까요? 다음 두 코산에 해당하는 사슬 하나, 두 코를 떴고요.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산에. 코산은 이렇게 한 가닥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코산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감아서 한 코, 감아서 한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떴어요. 다시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음 코산에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코산에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네트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산에 한길긴뜨기 한 코. 그러면 이렇게 네트 무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사슬 두 코를 뜨고 실을 감고 코산 하나, 둘, 세 번째. 요 실이 조금 미끄러워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 첫 단, 이 지금 코산을 주는 이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은 다음 단부터는 이 코를 넣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시면 다음 단, 2단부터는 코가 제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덜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여기 코산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뜨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만 잘 넘기시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만을 남겨놓고 네트 무늬를 계속 한번 떠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네트 무늬를 떠줄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코와 마지막 코 한 코에서는 코 늘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두 코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뜨는 부분에서 코 늘림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네트 무늬 그대로 떠줍니다. 마지막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떴던 한길긴뜨기 코 있죠? 여기가 코늘림이 일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단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방금 만든 한길긴뜨기 코 여기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먼저 마킹을 할게요. 저희가 방금 한길긴뜨기를 떴던 여기 코산에 있는 코 있죠? 자, 여기에 계속해서 저와 같이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두 코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떠줍니다. 다시 또 사슬 두 코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또다시 그 코에 넣어서 한 코 더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떠주는데요. 자, 이때 여기 꼬리실 보이시죠? 이 꼬리실을 당겨서 코산에 넣었는데 마치 코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마지막 한길긴뜨기만 이렇게 떠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산에 그대로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코산에 넣었을 때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만 방향을 약간 이쪽으로 놓고 진행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사슬 두 코를 떠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코늘림을 할 차례예요. 자, 이때 꼬리실을 오른쪽 손으로 잡아주시면, 당겨주시면 이렇게 V자 모양 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늘림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방금 했던 코늘림 부분 있죠? 여기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마킹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더 쉬워요. 저희가 처음에 코산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코에 또 네트 무늬를 떠주는 거거든요. 이 반대쪽에 네트 무늬 떴던 부분은 그대로 네트 무늬. 이 반대쪽에 사슬 코를 떴던 부분은 그대로 사슬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떴던 코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다음 두 코는 사슬 두 코니까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를 떴던 코예요. 이번에는 여기 코에 V자 모양이 이렇게 걸리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 V자 모양이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뜰 때는 조금 코가 힘이 없어서, 코산이 힘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코 부분에 넣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죠? 한길긴뜨기를 만드는 게. 이렇게 마지막 네트 부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똑같이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네트 무늬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코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첫 번째 코에 마킹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여기가 돌아왔을 때이 코에 늘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마킹을 해놨던 겁니다. 그럼 이 코에서 저희가 반대쪽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늘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일단 다음 두 코에 해당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마킹을 해놨던 첫 번째 코, 늘림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V자 모양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돌아왔을 때, 다음 단에 돌아왔을 때 늘림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금 만든 한길긴뜨기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할게요. 저희가 이 반대쪽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사슬 두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첫 번째 코에 다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또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사슬 두 코를 뜨고요. 원래대로라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세 코를 뜨면서 이미 한길긴뜨기 한 코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둥코를 세우고 세 번째 코에 마킹을 해놨던 코 있죠. 마킹을 빼고, 자, 여기 코에 넣을 때 빼뜨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지막 사슬 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을 넣으면, 가운데 부분을 넣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코산 있죠. 여기까지 걸리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사슬 코에서 이렇게 오른쪽 한 가닥만 놓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사슬 코 부분 있죠. 여기가 걸쳐지게 넣으면은 이렇게 뒤에 코산까지 걸리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네트백의 매력은 물건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처지는 느낌 있죠.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고르지 않더라도 물건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처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양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방은, 네트백은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모양을 균일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가 힘드니까 이 네트 모양 만드는 거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2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 늘림은 이 저희가 양쪽에 지금 마킹을 해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만 코 늘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들은 그대로 네트 모양을 그대로 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 끝에만 신경을 써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은 그냥 원래 떴던 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세 코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세 번째 코에 나중에 빼뜨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수링으로 마킹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은 동일해요. 여기 마킹을 해놓은 부분에서부터 코 늘림이 일어나니까 여기 부분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코에 해당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떴던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슬 두 코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떴던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사슬 두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네트 무늬를 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놨던 부분 있죠? 여기 전까지는 네트 무늬를 한번 쭉 만들고 돌아올게요. 자, 사슬 두 코까지 떴고요. 이제 코놀림이 진행될 차례입니다. 여기 전단에 마킹을 해놨던 코를 빼주시고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일단 떠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단에 또 늘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금 만든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가 전단에 보시면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라진 부분이 코늘림이 일어났던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한길긴뜨기 부분에서 코늘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슬 두 코를 뜨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떴던 코 이쪽에 넣어서 일단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그 코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코늘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다음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 코에 넣어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늘림이 일어납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한 번 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이제 다음 코에는 사슬 두 코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코눌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단에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마지막으로 떴던 한길긴뜨기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마킹을 했고요. 다시 또 네트 부분, 네트 무늬 뜨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전단에 마킹을 해놨던 코, 여기서부터 코눌림이 일어나니까 여기 전 코까지는 그대로 네트 무늬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마저 뜨고 올게요. 반대편 코눌림이 일어나야 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슬 두 코까지 뜬 상태이고요. 자, 여기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눌림 진행을 해볼게요. 한길긴뜨기로 일단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코에 방금 한길긴뜨기를 뜨고 만들어진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하면 다음 단에서 또 확인이 쉽겠죠? 자, 그러면 전단에 봤을 때 여기 늘어난 부분이 보이시죠? 한길긴뜨기 네 코가 들어간 부분. 여기서 가운데 두코 부분에서 늘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두 코는 사슬 두 코를 뜨고 첫 번째 코눌림이 일어나야 하는 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그 코에 넣어서 뜹니다. 그리고 다음 두 코를 뜨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그 코에 넣어서 늘림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제 사슬 두코 부분만 남았습니다.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세 코가 한길긴뜨기 한 코랑 마찬가지니까 여기가 만들어진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기둥코로 떴던 사슬에 하나, 둘, 세 번째 가운데 부분을 넣을 때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럼 2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 양끝에 저희가 마킹을 해놓은 부분에서만 코늘림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부분은 계속 사슬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 2단까지 떴고요. 이제 이어서 3단 떠보도록 할게요. 기둥 코인, 한 길 긴뜨기의 기둥 코인 사슬 3코를 뜨고요. 단수링으로 마킹. 이어서 네트 무늬 쭉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 2코, 한 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한 길 긴뜨기 1코. 요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쭉 뜨고 전단에 마킹을 해놨던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네트 무늬를 쭉 뜨고 이쪽 마킹을 해놓은 코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킹을 해놓은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사슬 2코까지 뜬 상태이고요. 이제 한 길 긴뜨기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마킹을 빼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뜬 다음에 다시 또 마킹을 해놓을게요. 다음 단에 표시를 위해서. 자, 그리고 자, 이번 단에서는요. 전단에서 늘어난 부분 있죠. 늘어났던 코. 여기 부분에서 끝에 한 코씩. 자, 여기 전단에 한 코에 두 번의 한 길 긴뜨기와 사슬 두 코를 떴던 부분 있죠. 자, 여기서 끝쪽에 있는 한 코씩 여기 부분에서 단순히 여기 부분에서 늘림이 일어날 거예요.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 한 길 긴뜨기 코에서 늘림이 일어납니다. 사슬 두 코를 뜨고요. 한 길 긴뜨기 코에 넣어서 한번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한번더한길 긴뜨기 한 코. 첫 번째 늘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전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코 부분 그대로 떠주시고 한 길 긴뜨기 한 코. 다시 또 사슬 두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다시 또 사슬 두 코를 뜨고 자, 여기 부분에서 전단의 V자 모양으로 늘림이 일어났던 부분 여기 왼쪽 코 부분에서 또다시 코늘림이 진행이 됩니다.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그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사슬 두 코를 뜨고 마지막 한 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코늘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다시 마지막 한 길 긴뜨기 떴던 부분에서 이렇게 마킹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코늘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이쪽 가운데 부분은 네트 무늬 사슬 두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반복해서 떠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코늘림 일어나는 부분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마킹을 해놓은 코 전까지 한번 쭉 뜨겠습니다. 자, 여기 마킹을 해놓은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지금 사슬 두 코를 뜬 상태예요. 첫 번째 한 길 긴뜨기 연결을 해주시고요. 방금 만들어진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단에 늘어났던 부분을 보시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V자 모양 코, 바깥쪽에 있는 한 길 긴뜨기 코에서 늘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한 길 긴뜨기 코에서 늘림이 일어나겠죠? 사슬 두 코를 뜨고요. 여기 코에 넣어서 또다시 늘림.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다음 늘림이 일어나야 될 코 전까지는 전단과 동일하게 사슬 두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그리고 또다시 늘림이 일어나야 될 여기 코예요.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한번 그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뜨고요. 마지막 부분 사슬 두 코와 한 길 긴뜨기 코.
사슬 두 코를 뜨고 처음에 기둥코를 세웠던 부분에 사슬 세 번째 코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단까지 떴고요. 이제 마지막 밑단에서는 마지막 단이에요. 4단까지만 늘리고 이제 옆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마지막 4단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뜨고요. 사슬 3번째 반코에 단수링으로 마킹. 이어서 사슬 2코를 뜨고 한길긴뜨기 1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동일하니까 쭉 뜨고요. 여기 늘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네트 무늬로 쭉 떠주세요. 자, 이제 늘림이 일어났던 마킹을 해놓은 부분까지 왔어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연결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부터는 늘림이 없는데 일단 여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단에서는 어떻게 늘림이 일어나냐면요. 전단에 늘림이 일어났던 부분 있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씩 떴던 부분. 여기 각 코마다 늘림을 해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보시면 전단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떴던 부분이에요. 한 코에 두 번을 떴던 부분.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마찬가지로 늘림을 합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한 코를 뜨고요. 다음 코 있죠? 여기서도 한 번 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마찬가지로 늘림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자, 이렇게 늘림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또다시 어디서 늘림이 진행되나 전단에 했던 부분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도 V자 모양으로 늘어났죠. 여기 두 코 부분에서도 똑같이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전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면 이제 늘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한번 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다음 코도 늘림이 일어납니다. 사슬 두 코를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한번 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떴고요. 이제 마지막 사슬 두 코를 뜨고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놨던 부분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요.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4단에서 늘림이 일어나는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네트 무늬 쭉 뜨고요. 반대쪽 늘림이 일어나는 것도 같이 동일하지만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쭉 떠주세요. 자, 또다시 늘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방금 뜬 코에 단수링으로 마킹을 할게요. 자, 늘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전단을 보시면 돼요.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씩 떴던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서 각 코마다 늘림이 일어날 거예요. 사슬 두 코를 뜨고 첫 번째 늘림이 일어나야 될 코입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어서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고 전단에 V자 모양으로 떴던 부분. 여기서 각 코마다 늘림이 일어납니다.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한번 그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고요. 다시 또 한 번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뜨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전단에 저희가 처음에 기둥 코로 세웠던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반 코와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4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 없이 옆면은 그대로 네트 무늬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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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트 모양으로 끈을 뜰 거긴 하지만 요거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여기 꼬리실이 있잖아요. 이 꼬리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주신 다음에 그냥 여기 안쪽으로 안 보이게끔 넣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 가방을 다 만들고 나면은 안쪽을 보기가 번거로우니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실은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잘 풀릴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실이 삐져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넣고 실이 좀 짧게 남았을 때, 어느 정도 넣고 좀 실이 짧게 남았을 때,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짓고, 접착제 같은 걸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남은 것도 그냥 넣고 다니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고 접착제로 발라주신 다음에 짧게 커팅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옆면은 네트 무늬로만 14단을 올려줄 거예요. 자, 일단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 겸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뜨고 마찬가지로 단수링으로 표시. 그리고 전단에 만들었던 거 코 보이는 그대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슬 2코를 뜨고 전단에 한길 긴뜨기 떴던 코는 그대로 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서 네트 무늬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단에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계속 해놨냐면은, 저희가 단을 올리고 나서 이제 끈 스트랩 부분을 뜰 때, 여기 마킹을 해놓은 이 코드를 기준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기 쉽기 위해서, 쉽게 찾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코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해당하는 한길 긴뜨기 보이시죠? 여기 이 기둥 부분에 이렇게 바꿔서 달아 놓을게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기 코에 해당하는 아래 한길 긴뜨기 기둥구 부분에 이렇게 바꿔서 마킹을 해 놓을게요. 왜냐면 코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단을 올리고 나서 스트랩을 뜰 때 기준이 되는 코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여기 기둥이 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킹을 해 놓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거 그대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여기 전단에 코늘림이 일어났던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네모난 네트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수에 맞춰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슬 두 코까지 떴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세 번째 코.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반코와 코선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단까지 떴던 밑단 기준으로 이제 5단에서는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네트 무늬를 뜨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5단부터 방금 저희가 뜬 5단부터는 더 이상의 코늘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코수에 맞춰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그대로 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지루한 시간이지만 옆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총 14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치자면 저희가 밑단 4단을 떴고요. 옆면을 14단을 뜨니까 총 18단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루한 과정이 될 테지만 또 이게 뜨다 보면 되게 금방 뜨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5단, 방금 저희가 했던 5단과 동일하게 네트 무늬만으로 단수를 올려주세요. 그럼 저도 네트 무늬만 14단 더 올려서 총 18단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방을 만들다 보면은 실이 이제 끊어지는 지점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새 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남은 실이 저는 한 요 정도 남았을 때 실 새로운 실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은 한길긴뜨기를 할 때 실을 변경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남은 실은 요 정도 되고요. 미리 새 실을 꺼내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먼저 남은 실을 가지고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실을 감고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한 번만 감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실 있죠? 지금 남은 실 요거를 이렇게 코바늘 위에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리고 요걸 잠깐 손가락으로 코바늘에 걸쳐진 실을 잡아주시고요. 새로운 실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실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 정도 여유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실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코바늘 위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던 실이 걸쳐진 것까지 해서 세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감아서 세 가닥 사이로 모두 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사슬을 떠주시고요. 사슬 두 코를 뜨고 이제 다음 코에 다음 한길긴뜨기를 떠야 할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다시 실을 새로운 실로 네트 무늬를 마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실을 내려 둘러놓고 연결된 실을 보시면 가방 안쪽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요, 요거를 한번 묶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실을 한번 매듭을 진 다음에 가방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여기 만들어진 편물들 안쪽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 끝부분에서 매듭을 짓고 그 끝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서 짧게 자르신 다음에 접착제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 연결하는 방법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 떠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편물이 약간 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바늘을 이용해서 원형뜨기로 뜰 때는 원래 이렇게 틀어짐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단한 단씩 올라갈 때한 번씩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틀어진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만져가면서 다뤄주시면 조금 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단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가방이 완성되었을 때도 틀어짐이 분명히 육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방으로 메고 다닐 때는 신경이 쓰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서 요거는 감안하고 가방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 남은 단들 아직 네트 무늬 옆면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실로 연결했으니 다시 마지막 단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총 18단까지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슬 두 코만 뜨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희는 가방 몸체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끈을 또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마지막 18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실을 끊어 주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남은 사슬 두 코를 먼저 떠 주시고요. 마무리는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일단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사슬을 한번더 뜬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실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실을 여유 있게 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가위를 준비해서 실을 잘라주시고 여기 걸려있는 실은 그대로 쭉 뺍니다. 자, 그럼 요 실은 이제 가방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돗바늘을 먼저 준비를 하셔서 남은 실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슬 부분 있죠? 여기 사슬 부분에 넣어서 일단 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그리고 가방 안쪽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물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도로 넣어서
한번. 한번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실은 짧게 자르고 여기에 저는 접착제로 한번 붙여줄게요. 그냥 요 상태에서 한번 매듭을 졌으니까 요 상태에서 짧게 잘라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짧게 잘라줄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방 몸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 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원형뜨기로 뜨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모양을 잡아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펴가면서 모양을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방 끈을 달 위치를 정할 건데요. 저희가 밑단을 만들 때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사슬로 떴던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가방 끈달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단수링을 하나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사슬로 떴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슬 세 코로 기둥코로 세웠던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왼쪽 부분에 만들었던 한길긴뜨기 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 밑에 보시면 여기 또 마킹을 해놨던 부분 있죠. 마찬가지로 이대로 쭉 올라갈 건데요. 마킹을 해놓은 부분 기준으로 이대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기둥 부분. 저희가 밑단에 늘림이 일어났던 부분을 표시해놨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그대로 타고 올라와서 한 세트, 네트무늬 한 세트 옆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기 한길긴뜨기 떴던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할게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밑에 두 개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일단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또쭉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한 세트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저희가 마킹을 해놨던 부분 있죠? 여기 안에 세트를 한번 코수가 맞는지 한번 세어주세요. 여기 이 기준으로 둘, 넷, 여섯, 여덟, 12개가 있고요. 여기서도 여기 마킹을 해놓은 거 기준으로 둘, 넷, 여섯, 여덟, 12. 이렇게 코수가 딱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틀어졌죠?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기준으로 만들 거고 가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저 이번에 가방끈 뜨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은 어느 쪽에서 하셔든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두 군데 중에서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한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가져오셔서 이제 새롭게 또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처음으로 표시를 해놨던 부분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졌던 코가 바로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새로운 실을 갖고 와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세코 떠줄게요.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번에는 가방끈을 뜨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트무늬를 계속 뜨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양끝 부분 있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가방끈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슬 세 코를 떴고요. 그리고 네트무늬 기준으로 다음 네트, 다음 한길긴뜨기 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이 세모난 모양으로 되었죠. 이어서는 계속 네트무늬를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저희가 밑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네트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뜨냐면 마지막 네트 부분. 자, 여기 마킹을 해놨죠. 마킹을 해놓은 부분, 요 네트. 이두 개의 한길긴뜨기 전 코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반복해서 한번 쭉 떠보겠습니다. 지금 사슬 두 코를 떴고요. 이제 두 개의 한길긴뜨기 부분이 남았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줄어드는 방법은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에는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한 코로 모아뜰 거예요. 이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길긴뜨기를 하듯이 여기 첫 번째 만들어야 될 한길긴뜨기 코에 들어가서 미완성된 한길긴뜨기 상태로 나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여기를 떠야 되는데요. 여기는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길긴뜨기를 하듯이 실을 두번 감아주시고요. 코에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감아서 한 번, 감아서 한번더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코로 모아졌죠.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지 않고 두길긴뜨기로 하는 이유는 이 길이감이 맞지 않아서예요. 원래대로라면 처음 시작도 사슬 두 코를 뜨고 모아뜨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두 코를 뜨면 길이감이 조금 모자라서 세 코로 맞춰주었고요. 여기는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길이감을 맞춰줬어요. 앞으로 이제 양끝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끝 부분은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사슬 세 코와 그 다음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떠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와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모아뜨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저희 가운데 부분, 여기 네트 부분이 세 칸이 남을 때까지. 제가 다섯 칸 샘플을 만들 때 다섯 칸과 세 칸을 해봤는데 다섯 칸은 너무 넓었고요. 세 칸이 만들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세 칸이 가운데 부분 세 칸이 남을 때까지 이렇게 이 양끝 부분은 모아뜨기로 뜨면서 가방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방끈 2단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마찬가지로 사슬 세 코를 일단 먼저 뜨고요. 이 상태에서 턴을 해줍니다. 안쪽을 바라보게. 그리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서 만들어진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모아뜨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부분은 또다시 네트무늬 뜨기로 반복해서 뜹니다.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 전까지는 쭉 네트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코를 떴고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 두 코 부분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코에는 한길 긴뜨기, 미완성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한길 긴뜨기 코에 감아서 두 번 나오고 감아서 두 코 걸쳐서 나오고 세 가닥이 걸렸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뜨면서 두 코 모아뜨기를 떴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3단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마찬가지로 사슬 3코를 뜨고 다시 바깥쪽을 바라보게 턴.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이어서 다시 또 네트무늬로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 네트 부분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 전 코까지 반복해서 뜹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 코 부분이에요. 지금 사슬 두 코를 뜬 상태고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 미완성된 한길긴뜨기를 뜬 상태에서 실을 두 번 감아서 다음 코에 실을 걸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두 코를 빼고 감아서 두 코를 뺀 다음에 총 세 가닥이 걸렸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빼줍니다.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4단 한 번 더 볼게요. 시작은 사슬 3코를 먼저 뜨고 턴. 안쪽을 바라보고 뜹니다. 다음 한길긴뜨기 떴던 코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이어서 네트무늬 반복해서 떠줍니다. 사슬 2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네트무늬를 뜹니다. 사슬 두 코를 뜨고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는 미완성된 한길긴뜨기를 뜨고 실을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감아서 두 코 사이로 한 번, 다시 한 번 감아서 두 코 사이로 뜨고 총 세 가닥이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모두 빼주면서 모아뜨기를 뜹니다. 자, 이제 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어요. 한 번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세 코를 뜨고 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 번 뜹니다. 네트무늬 반복. 사슬 두 코를 뜨고 이제 또 한 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미완성된 한길긴뜨기 실을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감아서 두 코로
감아서 두 코로 나오고 총 세 가닥이 걸렸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뺍니다. 자, 이제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게 끝났어요. 이제는 계속 네트 무늬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네트 무늬는 어떻게 하냐? 시작은 한 개 긴뜨기를 바로 뜰 수 없으니까 기둥 코인 사슬 세 코를 뜨고요. 그 다음 해당하는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또 턴 안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개 긴뜨기를 뜨면서 네트 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어서 사슬 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계속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기둥 코인 사슬 세 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슬 두 코까지 뜨고 턴.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개 긴뜨기로 연결, 사슬 두 코,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코를 뜨고 여기 보시면 전단에 기둥 코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반코와 마찬가지로 코산까지 뒤에 볼록 나온 코산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한 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디까지 뜨냐면요. 저희가 지금 가방끈을 새롭게 시작을 했잖아요. 새실로. 그래서 자, 여기가 1단이에요. 1, 2, 3, 4, 5, 6, 7. 지금 7단까지 떴는데요. 총 21단까지 요 지금 방금 떴던 네트 무늬로 세 칸을 만들었던 거 있죠. 요거를 반복해서 총 21단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21단까지 떠서 마무리를 하고 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1단까지 뜨고 이제 끝부분에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21단까지 마무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21단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단 마지막까지 떴습니다. 저는 총 21단을 떴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개 긴뜨기를 뜬 상태거든요. 여기서 사슬 한 코를 뜬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실을 그대로 쭉 빼면 쭉 빼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가방끈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코바늘은 편물을 만들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반대편 지금 저희가 만든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떠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저희가 미리 전에 밑단을 타고 올라와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모아뜨기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코겠죠. 여기 윗부분이 미리 마킹을 해놨던 이 코 부분에서 똑같이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가방끈을 만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용이 반복되니까 도안이 있으신 분들은 도안을 활용하시고 영상을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서 이쪽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쪽 부분도 만들고 돌아와서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가방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방끈을 이제 위쪽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게요. 일단 연결하기 전에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혹시나 연결을 했을 때 꼬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두신 다음에 돗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남은 실을 가지고 연결을 할게요. 돗바늘을 연결해 남은 실에 돗바늘을 연결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실이 꼬이지 않도록 잘 놓아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윗부분에 보시면 V자 모양의 코가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쪽에 있는 여기 부분에 연결을 할 건데요. 왼쪽 부분에서 하나 사슬 코 부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해당하는 이렇게 V자 모양이 걸쳐지게 바늘을 이렇게 보내서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와 첫 번째 코가 맞물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왼쪽에 있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 V자 모양이 걸리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고 이 오른쪽에 있던 가방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 해당하는 V자 모양이 다 걸리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살살살살 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로 떴던 부분에 V자 모양 걸쳐지게 바늘을 넣고 왼쪽 가방끈에서도 다음 코에 해당하는 V자 모양 사슬 쪽, 사슬 코 부분 V자 모양 걸리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꽉 조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실을 당겨가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부분은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진 코니까 조금 더 넣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 오른쪽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오른쪽에서 오른쪽 V자 모양에서 왼쪽 가방끈 V자 모양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쪽은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졌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둥코로 세웠던 부분이라서 마지막 사슬코 이렇게 찾아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아래쪽 부분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뒤로 한번 보내줄게요, 실을.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 실은 여기 안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방금 저희가 나왔던 부분 있죠? 자, 여기 연결되었던 부분을 한번더 안쪽에 만들어진 편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나왔으면은 한번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여기를 짧게 잘라서 접착제로 한번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접착제를 붙여줄 거고요. 그럼 이 남은 실들도 여기 실 안쪽으로, 가방끈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에게는 또 안쪽들, 맨 처음 가방끈 시작할 때 했던 이 꼬리 실들도 남아있죠. 이 실들도 안쪽으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실 정리가 덜 끝났지만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만드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밑단을 하는 방법이랑 밑단 늘림이 일어나는 방법이랑 그리고 가방끈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네트 무늬의 반복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요거 정말 가볍고 네트백 특유의 늘어짐이 예쁜 가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른 완성하셔서 이번 여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남은 실 정리마저 하셔서 가방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